자, 다음 그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것도 변호사님 말씀 주셔야 될것 같은데, 층간소음이나 주차 자리가 없어서 재건축 없이도 뭐 재건축할 수 있게 하는데, 재건축에 대한 투자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또 금리가 높아서 미분양 나면은 이 질문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입지 아파트 LTV로 올려주고 또 청약자들이 더 누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지 뭐 이런 질문도 같이 주셨습니다. 층간소음, 이게 주차 자리 없어도 이거 재건축 할수 있다. 저도 이 자료를 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뭐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토론할 때 말씀드렸던 것들 위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 굉장히 좋진 않고 한데, 점점 규제가 완화는 되고 있죠. 재건축 중심으로. 그게 왜냐면 이제 기존에 사실 재건축 아파트들이 입지가 너무 좋은 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정비시설이나 이런 것도 잘돼 있고, 때문에 정비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사실 살기도 너무 편하고 전세가도 어느 정도 떠받쳐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의 투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몰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하는 이제 대상이 재건축이 너무 이제 집중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안전진단 기준을 뭐 강화를 한다거나 뭐그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라거나 분양가 상한제 뭐 그건 재개발도 해당이 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동안 사실 재건축 시세가 굉장히 눌려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2018년도에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하면서 이제 재건축 시세가 많이 이제 떨어지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예, 있었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재건축 시장에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도 보셨다시피 완전진단 기준 완화하고 앞으로 이제 재초안 기준도 조금 이제 완화를 하긴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완전히 폐지되거나 유예되거나 뭐 이제 의미 있는 정도의 이제 수준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제 규제 완화를 어쨌든 예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음마 아파트 뭐 8억이 떨어졌다 뭐 이런 기사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재에 전혀 반응을 아직은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길게 보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 재건축 투자를 노리신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소액 투자가 가능한 부분들도 괜찮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한 지금 당장 이제 입주하는 물량보다는 이제 3년에서 5년 후에 입주할 수 있는 이 지금 관리 처분 정도 난 이제 재건축 사업지를 좀 매수를 하시면 좋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사가 금리가 높아서 미분양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금리가 이제 시공사에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도 너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억 받으면 1년에 4천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 실거주까지 하면서 이제 뭐 1억 가까이를 금융비용으로 지불한다. 이거는 너무 이제 과하죠. 그래서 이제 시공사에서는 좀 분양률이 저조하면 분양을 받는 분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LTV를 올려준 것처럼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단지들도 있어요. 장위동 재개발, 이번에 장위 4구역이 얼마 전에 이제 그 청약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떠냐면 중도금 대출이 다 되는데 중도금 이자를 후불제로 이제 하도록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입주 때까지 부담이 없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그 일부 단지에서는 뭐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에서는 이게 이주비나 이런 금융비용이 너무 부담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한 번에 지급하게끔 중도금 아예 없애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금융비용을 조절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